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1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는 16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고요. 이번 주 초반에 연 이틀 300명대로 내려가면서 좀 줄어드는가 보다 했는데 중반을 지나면서 검사 건수가 좀 올라오고 다시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뭐 음식점, 뭐 대학병원, 직장 등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작은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랐는데요. 이 방역 당국이 이 같은 그 산발적인 감염에 사실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산발적인 일상 감염은 오히려 집단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추적하거나 관리하는 게 좀 쉬운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터져나오면은 방역 대응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뭐 사회적 거리 두기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다, 진짜 고강도 방역 조치를 통해서 간신히 억제해왔는데 확산세가 조금 다시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의 좀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예,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시각 7시까지는 어제보다 한 50여 명이 적게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라고 하면 400명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를 좀 해보고 그 방역 당국에서 올 이번 주말에 그 거리두기 완화를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 이번 주말쯤에 이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또 코로나 자체도 벌써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뭐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좀 고심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방역 당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게 3, 4월 달에 그러니까 봄에도 네 번째 대유행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사실은 뭐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예. 변이 바이러스, 우리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했던 이 감염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지역사회에서 전파되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수용성이 좀 많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지금 굉장히 올라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달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또 분위기가 조금 이완되고 있다, 완화하고 있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4차 대유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좀 주의해달라 이런 메시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일 주말에 그 완화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여전히 가면서 지금 9시까지 영업 금지를 10시 정도로 늦추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전망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법관 탄핵 이슈로 뜨거웠는데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반응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오늘 법관 탄핵 소추 현장사에서 처음이었고요. 찬성이 179표, 반대가 102표. 이게 뭐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상 범여권,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에서 큰 이탈표 없이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제 그 일본 니케이 신문, 산케이 신문이죠. 이 지국장 재판에 좀 개입을 한 혐의였는데요. 일단은 이 부장판 임성근 부장판사가 곧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여당에서는 당연히 거의 사실상 당론처럼 추진이 돼서 통과가 된 거고 야당에서는 뭐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또 사실 또 뜨거웠던 이슈가 김명수 대법원장 이슈였는데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임성근 판사가 이제 자기가 작년에 사표를 냈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사표를 반려했다라는 게 임 부장판사의 주장이었는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적이 없다 그런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 파일 녹취록을 보면은 결국 임 부장판사의 말이 맞았던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사표를 당신 사표를 수리했다가 탄핵을 못하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법원이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사표 수리를 안 하려고 하는 반려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결국 녹취를 공개되면서 이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좀 다른 답변이었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아무래도 야당은 이 오늘 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도 일제히 기립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이런 규탄 구호를 외치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법부 탄핵을 둔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들고 온 임성근 판사에게 예. 정치권이 탄핵한다고 전 난리인데 지금 사표를 어떻게 받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하다가 오늘 녹취록이 오픈되니까는 사과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어서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 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맞습니다. 논란이 있는 것이고 비판이 나오고 예. 있는 겁니다. 예, 예. 반대로 자기의 네. 상사와 대화를 하는데 임성근 판사는 그러면 녹음기를 몰래 숨겨서 가서 그걸 녹취를 했느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비판도 오늘 여권에서 나왔는데 예. 우상호 서울시장 민주당 예비후보가 아니 이미 그렇게 녹취를 갖고 녹음을 하려고 들어간 것 자체가 역시 이제 탄핵감이 맞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판사들을 이런 행동을 하는 판사들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볼지 참 참담하네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예. 보고 마치죠. 정의당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네요. 예, 아까 그 좀 전에 쇼미더정치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 나눈 걸 저도 들었는데요. 일단 뭐 유불리는 시간이 좀 더 흘러봐야 알겠지만 정의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여야도 좀 계산 셈법이 바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 무공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성찰과 쇄신의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또 민주당을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이 당원 당규 변경하면서 후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 정의당 무공천 결정이 나오면서 야권 후보들의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거세졌는데요. 근데 또 이제 반면 선거 때가 되면은 막상 선거가 되면은 이 정의당 지지자들 정당 지지율이 지금 한 4% 5% 예? 나오는데 항상 그 정도는 나오죠. 예. 예, 이게 선거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뭐 결과를 뒤바꿀 만큼의 표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결국 이 표가 그렇다고 그럼 국민의힘으로 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공세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당이 그러니까 정의당과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왜 뭐 이렇게 책임 있게 안 하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막상 또 선거 결과에서는 이 표가 민주당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유불리만 놓고 보자면은 이 무공천이 정의당 무공천이 민주당에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서울시장 여론조사 짚어보죠.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박영선 예비후보가 안철수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지난달 30일,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른바 다자구도라고 하는 여야를 막론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 전부를 물어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24.6% 가장 높았고요. 수치가 다음으로 안철수 대표는 22.4%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6%, 오세훈 예비후보는 11.2%, 우상호 민주당 후보는 10.7%,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는 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최평론가님. 네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네. 얻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하겠다 선언하고는 지금 요 조사에서는 뒤집어진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안팎으로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이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아서 선제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이제 1위의 탄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이 여기에 김을 좀 빼기 시작한 것은 이제 같은 범야권 진영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시간을 끌고 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 주자들의 흥행을 좀 더 불태우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를 계속 좀 이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예. 그리고 이제 너무 단일화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안철수 대표가 조금은 조급해 보인 게 사실이다. 이게 김종인의 주문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조금 더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던 사이에
여권은 지금 우상호 의원 혼자 외롭게 서 있었잖아요. 예. 흥행은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박영선 전 장관이 화려하게 서울시장에 뛰어들자 역시 그 저력이 좀 이제 드러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동작전, 지금 안철수 대표는 여권에 등장한 박영선 효과에 좀 또 압박을 받고 법야권에서도 지금 이제 이미 밀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 이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제3지대 단일화가 국민의힘 내에 이 흥행에 좀 버금가는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기 기대를 아마 해볼 만합니다. 예, 윤시웅 센터장님. 네네. 지금 박영선, 우상호 당내 경선을 일단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면 박영선 전 장관이 상당히 앞서 나가는 결과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대세가 굳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박영선 장관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결과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우상호 의원에 비해서 박영선 전 장관이 상당히 이제 앞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과가 좀 바뀌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는 있는데요.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룰을 보면 민주당 권리당원이 50%가 포함되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50%가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박영선 전 장관에 비해서 어쨌든 권리당원 측에서 좀 앞서고 있다 또는 이제 앞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권리당원에서 얼마만큼 우상호 의원이 선전하는지 여부가 남아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양자 대결 조사도 있었죠? 예. 언론사 데일리안의 의뢰로 RN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와 민주당의 박영선 예비후보 전 장관이 양자 대결을 붙여보았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39.7%, 박영선 전 장관이 33.5%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어서 순위를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제 수치상은 박영선 전 장관이 보다 안철수 대표가 좀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박영선 예비후보가 나경원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맞대결을 하게 되면 박영선 35%, 나경원 31%로 또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박영선 오세훈 대결에서는 박영선 35.8, 오세훈 27.1%로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최평론 같네요. 네네. 이거 3자 대결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이 3자 대결 하면은 뭐 어떻게 해도 박영선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박영선 해야 박영선이 이기고 나머지 후보들은 그렇죠. 박영선이 다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들 가지고는 못 이긴다. 네. 결국은 이런 판단이 쓰면은 급속도로 단일화 혹은 합당의 어떤 머리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3월 초입니다. 주어져 있는 기한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대한 이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나머지 또 이 주자들을 끌고 흥행을 지금 이끌어보지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흥행이 어느 한계에 봉착해서 이 안철수 효과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여론조사가 주는 아주 간결한 메시지는 3자 구도는 야권 필패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안철수를 밀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략이 너무 쉽게 도출이 되는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도 예상 가능한 대목인데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마지막에는 이 결과가 한 달 후에도 유지된다면 안철수 쪽으로 올인해 주겠는가. 이게 이제 2차 단일화의 마지막 관건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가 2단계 최종 단일화가 법률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 5대5 정도인데 이 여론조사는 3자 구도는 야권 필패다. 1대1 구도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냥 드러내고 있는 여론조사로 보여집니다. 예, 윤희원 센터장님.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대결해서도 이길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그러면 일종의 블러핑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당에서
뭐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고 3자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당 후보가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의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고 경쟁하는 다른 후보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그 3자 구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여당이 안정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뭐 야당과 또는 무소속 후보가 있는 경우에 사실 양자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자 구도로 좀 허약한 또는 지지가 밀리고 있는 야당 후보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지지를 끌어올려서 이기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불가피하게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 야권,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짐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배제하려고 하는 기류가 강하긴 합니다만은 당내 장악력이 완전하지 못하고 또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받는 타격, 그다음에 국민의힘 자체가 받는 정치적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가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이런 단일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도 나왔죠? 예, YTN이 리얼미터에 조사를 맡겼는데요. 지난 1일부터 3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511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이제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가 39%로 나왔고요. 이것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내려간 수치이고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오른 56.6%로 나타났습니다. 예. 최평론가님, 이게 그 대통령 국정수의 긍정 평가는 네. 내려가고 부정 평가는 올라갔다. 원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이게 9주 만에 40%대로 반등을 했다가 지금 불과 3주 만에 다시 30%로 내려왔잖아요. 예. 그 무엇이 이 기간에 영향을 줬겠는가를 보면 가장 시끄러웠던 것은 역시 이 대북 원전 지원 문제예요. 예. 그럼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내용은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를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 예.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이 합의나 예. 없이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준다는 건 가능성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산자부에서 왜 이걸 삭제했는가 이런 좀 모호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뭔가 그러면 이제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약점을 이제 야당에게 잡힌 것 아닌가 하고 이제 바라보는 뉴스를 좀 막연히 이제 훑고 지나간 시민들의 경우에는 불안감을 느끼는 이제 뉴스들이 계속 시끄럽게 나오면서 예.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처럼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과 함께 드라이브를 걸어서 오늘 정도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파격적으로 내면서 좀 이제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서 3주 만에 주저앉았다고 하는 점은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북. 네, 다만, 예, 그, 말씀하세요. 다만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긍정평가가 우리가 흔히 국정 지지율이라고 하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이 좀 이제 이전 주에 비해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또 이제 오늘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는 40% 중반대에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 국정 지지율이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이 결과가 다르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 지금 소개해드렸던 YTN 의뢰 이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ARS 방식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정치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분들이 많이 조사에 응답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이른바 북한 원전 추진 여건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공세가 영향을 준 부분이 충분히 이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마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정치의 관여도 또 관심도가 높지 않은 중도 중간층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는 사람 면접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또 그것이 40% 무너지지 않고 40% 중반대까지 나오는 조사도 오늘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정치 관심이 높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폭넓게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좀 더 추이를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어쨌든 대북 원전 문제는 최영일 평론가 말대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비밀리에 지어줄 수 없는 건데 야당의 정치 공세가 조금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원인을 꼽자면은 법관 탄핵으로 좀 시끄러웠던 거 그게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또 법관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뭐 이번 주말 여론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더 떨어질 것인가, 최평은 일단 어떻게 보세요? 예측을 네, 한번 봅시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예.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 법관 탄핵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찬성, 그리고 이건 좀 무리수다, 반대, 여론이 팽팽하거든요. 반반이죠. 예. 이게 거의 반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여당에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한 6대 4, 뭐 7대 3 정도로 법관도 이제 잘못하면 파면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그 의무가 입법부인 국회에만 있다면 헌정사상 초유라도 행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흘러가줘야 오늘의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가결이 헌재를 지켜봐야 됩니다만 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 이게 대북원전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 내용은 별게 아닌데 왜 그걸 삭제했느냐. 야당이 물고 늘어지니까 이게 좀 민심이 동요하더란 말이죠. 예. 탄핵은 어쩌면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언급했다. 이건 이제 임판사의 주장. 대법원 측은 안 했다. 오늘 녹취 공개. 본인은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돼 버렸습니다만 대법원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 임판사 말이 맞고 대법원장이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이게 사법부 길들이기 탄핵이니까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또 한번 이제 탄핵 흔드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에 따라서 법관 탄핵이 이건 어쩌면 합리적으로 가야 할 길일 수가 있지만 이게 여론상으로는 또다시 여당, 여당에 예. 불리하게 예. 작용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거 좀 아슬아슬한 대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과 고심을 거듭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거 앞두고 만일 통과되면 여권에 불리할 것이다. 근데 지금 최영일 평론 그런 우려를 평해 주셨고 이 의견에 윤희용 센터장님도 동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분석을 좀 해주세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 영권의 이제 우호적인 층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농단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굉장히 강력하게 찬성하는 기류들을 확인해주고 있고 아까 잠시 이제 나왔던 그 조사에서도 보게 되면 실제로 여권 성향층,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진보 성향층 또 현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등에서는 찬성 기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것을 정치적으로 바라봐서 여권의 어쨌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계시는 보수층에 계신 분들,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 또 고령층 등에서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기류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극명한 대립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 성향층 또 중도층의 기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김명수 대법관 관련해서 또 논란이 이제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여론 추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분석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